우리 다 같이 말씀 암송 노래 함께 해요. 안녕. 친구들, 이번 주부터는 우리 말씀 암송 노래를 열심히 따라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부모님에게로 보내주는 친구들한테는 바로 선물을 보내주려고 해요. 예! 자,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준비됐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찬양해요.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영아 유치부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 영아 유치부 친구들이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꼭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나라! 친구들 다 같이 성경 봉독해요. 따라해보세요.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아멘. 다니엘 이야기. 얘들아, 하나님을 마음껏 믿는 게 어려웠던 때가 있었단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유혹과 시험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다니엘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했던 다니엘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지금 사순절 매일 밤마다 엄마랑 아빠랑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자잖아. 그렇게 말이야.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몹시 질투하던 나쁜 신하들이 어느 날 왕에게 찾아가서 요청했어. 왕이시여, 오늘부터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드소서. 신하들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왕은 법을 만드는 걸 허락하고 말았어.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금도 겁내지 않았어. 오히려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말이야.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이 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 왕은 다니엘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는데 자신이 세워놓은 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라고 명령했어. 그날 밤에 왕은 다니엘을 걱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새벽이 오자마자 서둘러서 사자굴로 달려갔어. 무서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굴 앞에서 왕은 크게 소리쳤어.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항상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주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말했어. 왕이시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건강합니다.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을 본 왕은 크게 기뻐하며 모든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단다. 사랑하는 초등 친구들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거란다.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할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너머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는 너희들이 되기를 언제나 기도할게. 얘들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 오늘 밤에도 엄마 아빠랑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그럼 안녕. 어린이 주기도문송 함께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